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LG엔솔 SDI입니다. 아, 오늘, 뭐, 시장이, 네, 여전히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. 그쵸? 오늘, 전날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밀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 쪽으로 좀 약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었고, 뭐, 워낙에 주도권을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틀어잡고 내주지 않다 보니까, 얘네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시장이 그냥 그나마 있는 그 동력마저도 잃어버리는 그 패턴이 나올 수 있는 날이었고,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, 최근에 어쨌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워낙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거의 망한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. 연초보다 다시 또 하락. 금리 인하 사이클에 암만 뭐실 기업들 뭐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2차 전지가 실적이 좋고 안 좋고 이래도 암만 그래도 24년에 1월 2일 뭐 시가나 뭐 종가 대비 지금 구간이 더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 증시랑 진짜 뭐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좀뭐 말이 안 되는 패턴이긴 하죠. 요거는 코스닥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결국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2차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오늘 흐름만 봐도 장 초반에 이제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밀리다 보니까 다 같이 우르르 밀리는 그 흐름이 코스닥이 똑같이 만들어지고 지수가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. 그 다음에 약간의 그 기대를 했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뭐 알테오젠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이제 유입이 좀 되는 거죠. 오늘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은 일단은 코스닥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. 코스피에는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. 그렇지만 개파락이 일단 좀 강했고요. 그 다음에 개파락 이후에 만들어진 추가 하락이 또그 연달아 가지고 만들어지면서 오후장에 코스닥이 반등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. 뭐 그럴 만한 이슈나 뭐 호재나 이런 것들이 있지도 않았고 물론 SDI 그 SDI는 오늘 흐름은 그나마 좀 괜찮긴 해요. 결국 약세 구간 만들고 전날의 흐름 그나마 좀 괜찮을 때 도전했던 가격을 또 찍어줬거든요. 그쵸? 40만원 트라이를 또 해줬고. 문제는 이제 LG엔솔인데, LG엔솔은 오늘 그냥 다시 한번, 전저점 라인으로 차트가 붙어버리는. 좀 반대 패턴이죠. SDI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시도해줬고, LG엔솔은 바닥으로 다시 트라이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, 아, 좀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은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 크게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에요. 뭐 수급적인 것도 오늘 이제 삼전하이닉스에서 돈이 좀 빠져나올 때 이게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했는데 딱히 뭐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. 화장품을 제외하면은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다 하락이었고 또 하락 종목이 오히려 주 초반보다 더 늘어났고 그래서 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코멘트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기는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건 코스닥이 지금 850을 오늘 찍었거든요. 여기에서 또 밀린다? 아, 그거는 진짜 재앙이긴 합니다. 여기서 더 밀리는 거는 아예 코스닥이 추세 자체를 그냥 무너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탈을 좀안 시켜야 된다는 거. 오늘은 일단 좀 반등을 보여주긴 했거든요. 앞구간에 850 넘어올 때도 거의 한 3주 걸렸습니다. 거래일로 따지면. 그리고 늘 시장이 과하게 밀린다라고 했을 때850 밑으로 갔다가 830, 40을 잡고 위쪽으로 돌려주고 심지어 지금은 고점 라인을 앞구간보다 조금 더 올려줬단 말이죠. 여기에서 추세를 저점을 아래쪽으로 똑같이 맞춘다. 이거는 여기에서 트라이 해줬던 이게 아예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딴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. 이거 어차피 외국인 기관들이 결정할 문제인 거고 뭐 시장 패턴이야 지금은 뭐 이걸 분석하는 게 크게 의미도 없죠. 뭐 미국 시장에 뭐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간다 해가지고 뭐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반도체가 또 우르르 올라가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냥 코스닥 투심이 언제쯤 올라와 주는지 그리고 코스닥이 다음 주에 850 지지를 보여주는지 이런 것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. 지금 신고가 도전하는 그 흐름에 연초 지금 이때죠. 네, 이때 1월 2일이니까 이때 시가 종가 여기보다 지금 더 밑에 있는 겁니다. 900라인까지는 올려줘야 그나마 이제 진짜 코스닥이 연초 대비 지수가 조금이라도 올라간 구간으로 그 자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, 아, 네.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. 힘드실 것 같고,
전날에 이제 뭐 테슬라 전기차 종목들이 다 많이 밀렸거든요. 많이 밀렸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은 일단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2차전지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혹시 압니까? 뭐 실적에서 또 이제 반도체 애들이 뭐 실적이 약간 좀 애매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실적 뭐 고점인가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때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뭐 다시 2차전지는 저점인가 이런 관점으로 아예 또 크로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위쪽으로 쭉 끌어올려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확정짓기보다는 좀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또 기술적으로 중요한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를 일단 다음 주에 좀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들었습니다. 지금 이런 것들을 개개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얘가 뭐가 안 좋고 뭐가 좋고 이게 1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시장이 좀 돌아 나오는 것,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좀 힘을 내주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코멘트를 드렸어요. 뭐 가는 종목들이야 뭐 계속으로 갑니다.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고 또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은 딱 좋고 안 좋고의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 좋은 쪽에 기준이 좋은 쪽 가가지고 매매를 좀 최대한으로 해서 수익을 좀 만들어 가야겠죠.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G엔솔, SDI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드리는 무료 종목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같이 또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. 오셔서 같이 한번 하시고 수익도 내시고 조금 더 지루한 시장, 힘 빠지는 시장, 답답한 시장 힘 조금이라도 더 내시고 파이팅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못 버틸 구간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는 일단 좀 반등 쪽에다가 무기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.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